저번 시간에 이어서 아이프레임 연습을 한번 하겠는데요. 교재 157쪽이에요. 오른쪽에요. 파일 패널에서 로컬 사이트가 파트 1로 제대로 돼 있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제대로 해보면요. 아이프레임 언더바 샘플 파일이 있대요. 그거 찾아볼게요. 요거 로컬 파일이라는 글자 있죠? 요걸 누르면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니까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프레임 언더바 샘플 있네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열립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네, 교재에서는 교재 그 159쪽을 보면요. 교재 159쪽 3번, 9번이죠? 9번 화면을 보면은 그 아이프레임이 아이프레임이 왼쪽에 돼 있고요. 메뉴는 가운데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교재처럼 하게 되면 메뉴랑 밑에 그 내용이 보여지는 부분이랑 레이아웃이 좀안 맞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중앙정렬이 표로 하게 되면은 좀 쉽게 해결된다고 하지만은, 네, 표로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있긴 있죠. 방법이 있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교재처럼 왼쪽으로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커서를 여기다 클릭을 해주면 일단 깜빡깜빡 될 거예요. 왼쪽에. 커서가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깜빡대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코드 단으로 가면 24번째 줄에서 역시 커서가 깜빡대고 있어요. 예, P 태그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중앙정렬을 하기 위해서 영역 태그를 사용할 건데, 영역 태그 중에서 좀 영역에 대한 권한이 좀 있는 태그가 블록 레벨 엘리먼트라 그랬어요. 블록 레벨 요소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게 div거든요. 그래서 div 열고 div를 닫을게요. div 중앙정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iframe만 해도 되는데, iframe 하기 전에 중앙정렬하기 위해서 영역 설정을 먼저 해놓고 하려고 그래요. id를 인식하기 위해서, div를 인식하기 위해서 id 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id 값으로 핸들링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main이라고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id의 이름을 main 이렇게 작성을 우리가 해볼게요. 예, 그래서 id 값으로 핸들링해서 중앙정렬 되게 하려거든요. 그 다음에요, ID에 대한 그, 이 div가 id자, 아, 요 div의 id 값이 메인이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핸들링 하냐면, 위에 스타일리스트가 아마 기본적으로 있을 거요. 여덟 번째 줄에 있는데, 열 번째에 지금 중괄호가 닫혔어요. 여덟 번째 바디에 대한 게 설정이 중괄호가 열 번째에 이렇게 중괄호가 닫혔는데, 그 밑에 빈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하려는 아이디 핸들링은 샵으로 해야 돼요. 아이디 핸들링은 샵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넓이 값을 줘야 중앙정렬이 가능한데, 우리 얘네 넓이 값 얼마를 줬죠? 넓이를 700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우리도요, 여기를 700 픽셀로 넓이 값을 정할게요. 예, 그렇게 하고 중앙정렬되려면 한 칸을 띄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중앙정렬이 안 되고 그냥 왼쪽에 크게 생길 건데, 중앙정렬되려면은 세미콜론하고 한칸 띄고 M 누르면요 마진이 나오죠. 그 마진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토와 인헤러튼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때 오토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인헤러트는요, 무슨 값을 집어넣는 거, 숫자 값을 넣으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중괄호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디자인 단으로 오면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그죠? 아무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쭉 내려오셔서요, 25번째에
div 사이에 여기다 이제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 건데 내용에 이제 iframe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레이아웃 어저께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탭이 요 레이아웃 눌러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두개 중에서 왼쪽 거예요. 두개 중에서 왼쪽 거. iframe이라고 아마 이름이 이렇게 뜰 거예요, 영어로요. 그거 누르세요. 그럼 iframe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드림이버는 딱 요거만 지원해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손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작성을 할 때, 태그가 열리고 닫혔을 때, 닫힌 부분에는 뭐 핸들링을 전혀 안 해요. 태그에는 만지지 않고요. 열리는 태그 부분 있죠? 이 안에서 이제 한 칸을 딱 떼어야 돼요. 그 꺾인 가로 안에서 이제 한 칸을 띄고요. 맨 처음에 뭔가를 보여주는데 얘네 보니까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이프레임 안에 내용이 그 페이지가 요 안에 들어오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아이프레임이 이 페이지 안에 다른 페이지가 들어오는 역할인데 그 다른 페이지 주소를 적어요. 적을 때 이제 소스라는 뜻으로요. src예요. 소스다 생각하시면 돼요. src. 소스를 불러온다. 네. 15번에요? 아, 그러면은 클릭을 잘못하셨네요. 다시 취소하시고요. 커서가 이 안에서 깜빡깜빡 될때 하셔야 돼요. 취소하시고 다시. 커서가 이 안에 깜빡깜빡 될 때, 그래야 거기에 영어가 생겨요. 네, 생겼죠? 그러면 열린 아이프레임 안에서 한칸 띄고 S 누르면 SRC가 선택될 거예요. 그 수용 씨는 오픈으로 열면 안 되고요. 오픈으로 열면 그 로컬 사이트를 못 찾아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수용 씨 오른쪽에 파일 패널에서 그 아이프레임 언더바 샘플이 있는데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가 서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네, 그죠? 자, 요럴 때 브라우즈 눌러서요. 요럴 때 브라우즈 눌러서 main.html이 있을 거예요. main.html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일단은 뭔가가 나오긴 할 텐데, iframe에도 넓이 값을 정해주지 않으면 조그맣게 나와요. 썸네일처럼 조그맣게 나오니까, 자, 여기서 따옴표 지나서 한칸 떼어야 되겠죠? 떼겠죠? 따옴표 지나서 한 칸을 이렇게 딱 떼요. 뗀 다음에 넓이 값은 W죠? 아까랑 똑같이 하려면은 700이죠. 700. 여기에는 px 안 적어요. 스타일 시트에는 px 뭐 퍼센트 이런 걸 적는데 이거는 위드는 하고 따옴표가 바로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건 HTML의 속성 이름인데 HTML의 속성에서의 값을 적을 때는 단위를 적지 않고요. 픽셀의 경우는 단위를 안 적어요. 안 적고 퍼센테이지의 경우에만 유독 퍼센트라고 적어줘요. 자, 요 밖에서 또한칸 띄고 따옴표 밖에서 한칸 띄고 하이트 값도 주도록 할게요. 하이트 왜 이러지? 아이고 다시 취소 뭐 잘못했습니다. H 하이트에다가 하이트는 몇 타? 600 해봐요. 700? 600? 600 합시다. 600. 이렇게 하고 디자인 단으로 가면은요. 이렇게 넓게 보일 거예요. 그죠? 넓게 보여요. 자, F12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HTML, CSS 말고요. HTML에서 속성에서 그 넓이, 높이 값줄 적에 픽셀의 경우에는 px 적으면 오히려 안 돼요. 적으면 오히려 다 에러 나고 퍼센테이지의 경우만 적어야 돼요. 근데 CSS의 경우에는 둘다 반드시 적어야 되고 안 적으면 또 에러 나고 서로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테이블, 아니, iframe의 테두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iframe의 테두리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frame border는 0이라는
속성을 주면 되겠어요. 자, 코드단으로 가서요. 자, 하이트 되어 있죠? 따옴표 닫힌 데서 한 칸 띄고 F 누르면 나오죠? 프레임보드 이렇게 하고 0을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로 새로 고침하면 아! 좋아요. 된 거예요. 자, 마무리를 조금 할 건데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첫 화면으로를 누르면 첫 화면으로 가고 작가 이야기를 누르면 작가 이야기로 페이지가 이동이 해야 되는데 이동되는 페이지가 요 부분. 그러니까 요 화면에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일단은 링크나 걸어주고 생각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자, 디자인 단으로 와서 첫 화면으로가 이미지로 되어져 있는데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해서 링크를 걸어주는데요. 링크를 걸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타자를 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옆에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열고 경로 찾아가서 클릭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동그란 건데 이 동그라미의 이름이 포인트 파일이에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포인트 파일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포인트 파일은 어떻게 링크를 걸어주냐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링크를 걸어줘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파일 패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파일 중에 있다면 드래그 앤 드랍해서 포인트 파일로 작성을 링크 연결할 수가 있는데 자, 첫 화면으로라는 요 메뉴 이미지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자, 포인트 파일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첫 화면으로가 main.html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미 우리가 걸어져 있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메뉴를 사용 중에 다시 누르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메뉴를 눌러본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은요. 포인트 파일 동그라미를 드래그 앤 드랍 하면 고무줄이 나오는데요. 이 고무줄을 메인 쪽으로 이렇게 갖다가 얹어주면요. 이 글자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요 안으로 들어가요. 자, 작가 이야기도 해주도록 할게요. 작가 이야기 클릭하고 작가 이야기는 스토리 1이었던가요? 자, 일단은 여기 스토리 1이 있는지 이렇게 잘 가지런히 갖다 놓고 자, 스토리 1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자, 작가 이야기 클릭했으면 포인트 파일을 눌러서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스토리 1 쪽으로 갖다 얹어주면 글자가 들어간다. 자, 작품 목록은 스토리 2인가요? 자, 우리끼리 막 하는 거죠. 뭐 작품 목록은 스토리 2. 여기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작품 목록 클릭하고 포인트 파일 드래그 앤 드랍 스토리 2 위로 얹어준다. 작품 이야기 자, 스토리 3으로 할까요? 자, 포인트 파일 드래그 앤 드랍 스토리 3 얹어준다. 자, 저장하고 자,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마 그 새 창 뜨기가 될 텐데 첫 화면으로 됐고요. 뒤로 버튼 누르고 작가 이야기 뒤로 버튼 누르고 작품 목록 뒤로 버튼 누르고 작품 이야기 뒤로 버튼 누르고 됐어요. 자, 이게 페이지가 완전히 이 전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뒤로 갔다가 다시 누르고 뒤로 갔다가 다시 누르고 했는데요. 자, 이 안에서 바뀌게 하려면 어떠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 아이프레임 코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떠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냐면요. 아이프레임이 25번째 줄인데 이 25번째 줄에 아까 우리가 위드 하이트 이런 걸 했는데 그거 말고요. 네임 값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25번째 줄에 0 되어 있는 부분에 따옴표 옆에 한 칸 띄고 n 하면 네임이 나오죠? 네임 누르세요. 네임을 누르고 임의로 적는 거예요. ABC 해도 상관이 없어요. AAA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교재에서는 좀 교재는 유식하게 메인이라고 적어준 것 뿐이에요. 교재에서는 좀 유식하게 메인이라고 적어준 것 뿐이고 ABC
숫자로 적으면 안될 거예요. 영어로 적어도 될 거예요. ABC, DDD 뭐 이런 거다 괜찮아요. 근데 좀뭐 이렇게 의미 있는 단어를 적었어요. 메인이라고. 자, 디자인 단으로 와서 어떻게 연결을 해줘야 되냐면요. 자, 첫 화면으로를 클릭을 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죠. 타겟을 열어볼까요? 타겟가 우리가 배운 건 언더바블 링크, 그래서 새창, 새창뜨기 하는데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거 말고 나머지일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타자친 메인이란 단어를 적어줘야 되는데, 드림이버에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코딩을 해주면 돼요. 메인하고 손코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작가 이야기도 해줍니다. 작가 이야기도 해줍니다. 작품 목록에도 해줍니다. 작품 목록에도 해줍니다. 작품 이야기도 해줍니다. 작품 이야기도 해줍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 클릭. 요 밑에서 바뀌죠? 클릭. 클릭. 이렇게 바뀝니다.